안녕하십니까. 예, 월요일 오늘도 예, 무사히 하루 마쳤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 퇴근하려고 하는데 자 요거 마카롱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마카롱도 있다. 예,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주행하다가 예, 왔기 때문에 엔진 시동을 잠깐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퇴근하면서 그냥 먹을 수도 있지만은 예, 겸사겸사 먹방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널단 마카롱 복숭아 요거트 맛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better? 어떤 게 더 맛있냐? 예, 써있는데 예, 청포도 요거트 요거랑 복숭아 요거트. 자, 마카롱을 조금 먹어보긴 했는데 예, 이 맛은 조금 생소한 것 같긴 합니다. 과연 복숭아 요거트 다 녹아버렸네. 자, 자비 없이 녹아버린 자비 없이 녹아버렸는데 예, 이런 게 또 맛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와. 상당히 괜찮네, 이거. 죄송하지만, 예, 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복숭아 요거트였나? 상당히 맛있습니다. 제가 마카롱을 접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부산 여행 갔을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유명한 마카롱 집이 있다고 해서 예, 거기서 한 10개, 19 세트를 하나 사가지고 예, 오면서 예, 아내가 한 입씩 줘가지고 예, 먹었었는데 이게 무엇인가. 그때는 그냥 그럭저럭 먹을만 하다 해서 먹었는데 몇 번 먹다 보니까 예, 연애하면서 예, 맛있는 마카롱집에서 마카롱도 사보고 예, 보통 저는 이제 예, 심부름하는 느낌으로 사다 줬는데 이제 주변에 같이 먹게 되니까 먹다 보니까 맛이 들려서 예,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이제는 마카롱 맛을 조금 알게는 되었는데 한동안 안 먹다가 또 먹게 이제 또 먹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맛이냐고? 청포도. 네. 청포도 요거트. 이번엔 청포도 요거트. 아, 이거 사이즈가 보통 마카롱보다 큰 겁니다. 예. 상당히 또 상큼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와. 그냥 순간적으로 예. 이제 달콤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 예. 와, 하루에 뭔가 스트레스까지는 아니지만 하루에 뭔가 이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꼈지만 그 감정들이 그냥 달콤함 하나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 아. 제 채널 봐주시는 분들 요즘 분포를 보니까 20대에서부터 예, 50대 분들까지 좀 다양하게 봐주시는데 물론 10대도 있고 60대, 70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60대까지 많지만 20대에서 한 50대까지가 가장 이렇게 예, 분포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이거 접한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30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40대, 50대 분들께서 드실 기회가 있으시다 하시면은 과감하게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약간 자비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희 동네 당근마켓 보니까 마카롱 해가지고 막 세일로 세일 가격 뭐 할인해서 10구에 뭐 한 15,000원? 어, 이렇게 파는 데도 있는데 보통 요즘에 한 개에 뭐 2,500원 뭐 싼 데는 뭐 2,000원 2,500원에서 한 3,000원 하는 것 같은데 당근마켓에 10개에 1,500원? 아 10개에 15,000원 하는 데도 있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예 뭐야 아내가 인터넷 핫딜로 산 건데 아마 저렴하면서 예, 괜찮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치고는 맛이 상당히 맛있고 괜찮았다. 예,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예, 달콤하게 먹었고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월요일날 아침에 제가 이제 주말이 좀 짧다 보니까 오늘은 빨리 퇴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게 퇴근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생각보다는 조금 늦어져서 예, 아내랑 어린이집 픽업은 못 갔지만 그래도 일찍 가는 거니까 집에 가면은 또 예,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기대를 하면서 예,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예,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예, 좀 좋게 끝나셨든 조금 뭐 힘드셨든 어찌됐든 간에 예,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